결혼하기도 전에 오래된 일까지 이렇게 뒤지느냐 하는 차원에서 좀 억울함을 얘기를 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부적절한 거로 저는 보여지고, 대부분의 거론된 사안들이 후보자와 배우자가 결혼하기 전에 이제 한참 전에 있었던 일로 보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. YTN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.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과거 대학에 제출한 교수 임용 지원서에 허위 경력이랑 가짜 수상 기록이 기재됐다. 뭐 2002년부터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팀 기획이사로 재직한다고 적혀 있는데, 이 협회가 2014년에야 이제 설립된 단체고 개명 전 이름으로 응모된 팀장 자체가 없었다. 이 사건을 대하는 그 의혹을 대하는 김건희 씨의 그 발언에 매우 주목하고 있습니다. 이런 내용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이는 사문서 위조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? 제1야당의 대선 후보는 공인입니다. 국민께 사실을 밝혀드릴 의무가 있습니다. 공무원 공인이 아니면 사문서를 돋보이게 욕심껏 위조해도 되는 것입니까? 그러니까 결혼 전의 일이고, 그리고 이런 건이 그 정도로 검증을 받아야 될 내용이냐고 이렇게 말씀하셨던데, 보도에 의하면 만약에 그 보도가 사실이란 전제에 말씀드리면 그런 사실은 연구인으로서는 좀 자격 결격사유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다고 한다면 똑같은 논리로 조국 그 전 장관이 장관 되기 전에 일이라서나 잘 모르겠다고 하면 그게 해명이 되는 것입니까?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 어느 분이든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 대통령 되기 전 일이라서나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게 해명이 되는 것입니까? 의원님 같은 경우는 그 배우자 김건희 씨 좀 직접 만나 보셨나요? 어떤가요? 뭐 짧게. 아주 짧게 한 두 번 뵀습니다. 예. 솔직한 분이고, 또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가감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솔직한. 다만 YTN 보도처럼 그것이 허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. 네. 그래서 오늘 대변인이 거기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반박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. 예.